이게 유퀴즈에서 이제 섭외가 가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사실 이제 섭외 전화를 받아서 승정원일기 팀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 너무 좋다고는 하셨는데 네. 나는 못 가겠다. 아 네. 정확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못 가겠다. 네. 네. 그런 대외적인 업무는 네 일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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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네. 네가 가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저 한국 고전 번역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이제 명칭을 들으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전을 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책을 주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네. 잘 나오신 게 제가 또 역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역사는 국사는 제가 꼭 100점을 맞았었어요. 세계사 역사 굉장히 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냥 역사 그렇게 재밌어서. 아. 예. 콧물 좀 닦으시죠? 아, 네, 아, 어? 아침에 아직 지금 역사 앞에 콧물을 흘려.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원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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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네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데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승정원 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실록은 당대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렇죠, 그렇죠. 예, 실록청이라는 별도의 아, 기구를 맞아요. 설치를 해서 당시에 모아놓던 자료들을 다시 편집을 해서 그 편집자의 시각에서 편찬한 책이고요. 예. 아.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기관이죠. 국왕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보고받은 문건, 그다음에 왕이 내린 명령, 그리고 신하들의 상소, 왕이 참석한 공식 행사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모아서 와. 하루 단위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예, 일종의 공식 업무 일지 이렇게 아, 보시면 되죠. 업무 네. 공식 네. 업무 일지군요, 이게 승정원 일기가. 실록이 이제 주요 사건 위주로 네. 이제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편집한 책이라면 승정원 일기는 뭔가 이렇게 좀 무편집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기록하는 간단한 원칙은 있지만 예, 그대로 그대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죠. 분량도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가 어마어마하게 좀 차이가 나요. 예,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다섯 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록이 한자로 4,770만 자, 승정원 일기는 2억 2,650만 자. 그 당시에 그 어떻게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했을까? 네, 주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왕이 가는 곳에 가서 지금 녹음기처럼 대화력을 다 받았습니다. 초벌로 이제 쓰는 거죠, 급하게. 회의가 짧으면 뭐 한두 시간짜리도 있지만 네. 하루 종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네. 지금 따지면 이제 속기사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써서 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네. 이게 왜 승정원 일기는 288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까? 일기는 일단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이제 의조로 파천을 가면서 경복궁이 불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일기가 다 불에 탔고요. 인조 때 그렇죠, 그렇죠. 이괄해난 때 또 한 번 타고 그다음에 영조 때도 한 번 크게 창덕궁에 불이 나서 또 타고 네, 고종 때도 또 불이 나서 또 타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있어서 탄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다 좀 소실이 됐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인조부터 순종까지 갖고 있는 거죠. 네.